이랬을 때 막 한심히 잘 봐주세요. 엔티금 그런 거 신경 쓰자, 엔지. 궁금했어요, 버블웨어. 아. 진짜 궁금했어요. 아리따. 이렇게 이름을 잡는데, 회사는 왜 아리따일까? 본명이 아리따거든요? 네, 최아리따예요. 너무 예쁘다. 아리따로 하고 싶은 느낌으로, 아리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라지 하다가, 그때 이제 막 친구들이랑 막 있었는데, 동아리 친구 한 명이. 장난으로 그냥 프리따 이랬는데 그게 약간 머리에 꽂혀가지고 아 이걸로 해볼까? 막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 근데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안녕. 어떡해. 갈게요. 네. 일단은 네. 페스티벌 메이크업인데 페스티벌 메이크업은 가서 노는 것도 노는 건데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사진에 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셀카나 친구들이랑 같이 찍었을 때 내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거기에 평소에 안 해본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사진에 잘 나와. 맞아요, 맞아요. 약간 색다른 공주 같은 거 있잖아요. 태연님 사진 이렇게 보고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예쁘고 탈색까지 돼 있으셔가지고 너무 찰떡이야 진짜. 아 이러고 페스티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일정 있으세요? 집 가서 일해요. 안돼. 아니 그래도 조금 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어. 눈에다 포인트를 많이 넣을 거고 또 오늘 파츠 같은 걸 붙일 거라서 아이브로우는 최대한 연하고 묻어가게 자연스럽게. 잘 지냈어요? 저 완전 잘 지냈어요. 아니 너무 일상이 해피 라이프야. 아 그리고 여행을 두 번이나 갔다는데 너무 재밌게 갔다 왔어요. 제주도 다녀오셨던 거예요? 맞아요. 제주도 너무 좋죠? 진짜 좋았어요. 저 완전 왼쪽만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번에 거의 무슨 약간 현장 체험학습처럼 완전 액티비티 많이 하고 가서 낚시하고 승마하고. 우와 우리 집이 또 제주도라서. 헉! 진짜요? 네. 우와 엄청 좋으시겠다. 생각보다 제주도 자주 못 가요. 바쁘시니까. 근데 왜 사투리 안 쓰시는데?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데 제주도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다 그냥 표준어 써요. 어, 둘 다 가능한? 둘 다 가능해요. 한라산 안 가보셨죠? 아니요 저 옛날 전에 갔었어요. 아 진짜? 요번엔 못 갔고. 네. 식물들이 진짜 이국적인 식물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우리나라 식물인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진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제주도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해외를 더 못 가니까 제주도 폭풍 성장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조금 네. 라벤더 핑크 헤어 컬러랑 비슷한 느낌으로 된 거라서 아 진짜 이래서 탈색을 못 벗어나나 봐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아, 그때 엄청 머리 어두울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아니 그때 오색 빛깔 찬란했어요. 아, 그, 아 맞다 맞다.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아나운서 맞아요 맞아요. 그 풀뱅을 아니 원장님 진짜 금손이세요. 진짜 헤어까지 금손이세요. 그거 엄청 제 친구들한테 반응 좋았어요. 친구들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럼 성을 언제 하신 거예요? 21살 때 왔어요. 엄청 어려서부터 가족이랑 떨어져. 네 맞아요. 완전히 그게 뭐였죠? 언제 모셨죠? 저요? 행복해도 풀가도 아니 여기 섀도우 컬러가 조금 밝게 들어갈 거라서 아이프라이머를 조금 밝은 걸로 바탕을 좀 하얗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 속눈썹 너무 네 없죠? 너무 혹사당했다. 아 맞아요. 너무 혹사당했어. 제가 뭔가 뭐가 전체적으로 얇고 약한가 봐요. 그냥 화장을 자주 하면은 좀 자극이 많이 되나 보다. 근데 실물이 진짜 예쁘다. 그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왼쪽에 아이창을 붙여볼까요? 아 오늘도 그래요? 아니면 양쪽 다 드라마틱하게 키워볼까요? 어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아 저 그거 원정님 따라서 손민수 했잖아요 저. 너무 좋아요 진짜. 아이 참 그거 우리 원정님 비디오. 아 진짜요? 네. 대박. 추천템 진짜 최고 추천 잘했어요. 다 사고 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험해 봐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 궁금하니까. 내보시고. 되게 잘 잡힌다. 피부 얇아가지고 그치? 피부도 얇고 이 안구가 크고 볼륨감 있으니까 걸쳐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아. 들어 올려. 요즘 또 Y2K 감성이 또 세기말 감성 있잖아요.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올라갔을 때 사이버틱하고 미래지향적인. 아. 나도 막 유행하는 게 많아가지고 맞아 여러 개가 동시에 유행하는 거 같아. 다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와, 이 컬러를 소화한다. 그니까요. 저 그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떤 컬러인지 보고 싶어. 안 보이겠죠? 방금 봐봐. 우리만 안 봐. 정면이 안 보일 것 같아. 진짜 되게 좋은 도화지예요. 아, 정말요? 너무 좋아요. 올해 그런 페스티벌 저 가요. 어, 어디? 8월에 문프. 아, 진짜? 친구들이랑 가요? 남자친구랑 친구랑 같이. 어, 남자친구랑 네. 그런 데 놀러 가면 괜찮아요? 전 맨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친이 맨날 거절하다가 이번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요? 응. 얼마나 만나셨어요? 860일? 진짜? 네, 860. 우와. 진짜 오래 만나셨구나. 우와. 벌써 페스티벌이.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아. 이렇게. 아, 네. 아랜지. 남자친구 MBTI는 뭐예요? ESFJ. 약간 그게 헌신적인 MBTI에 그게 맞춰주는. 근데 저랑 엄청 달라가지고. 무엇이죠? 저 ENTP. 그러니까 이 빼고 다 다르거든요. ESFJ가 헌신인가요? 네. 제 남자친구가 ESFJ세요? 근데 모르셨어요? 헌신적인지? 선생님은 무엇인데요? 그 저요? 네. ISTP요. 어, 근데 ISTP는 잘 맞으세요? 맞아요? 아, 나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네. 그 헌신이 본인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몰라주면 서운한데 그 서운한 것조차 말을 안 해. 맞아. 그게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조그만 서운해도 다 말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ESFJ는 진짜 자기 한계치까지 참는 게 성격이어가지고. 와. 근데 그게 상대는 좀 답답하고 나중에 갑자기 화내면 띠용 이럴 맞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은 배려잖아요. 맞아. 참는 게? 네. 알아서 배려해주는 거. 아, 그럼 혼자 푸는 거야? 네. 그리고 그냥 혼자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제 남자친구는 인프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지향하는 타입이 인프제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타입. 어, 맞아. 그런 사람들. 이게 나지. 이게 남이 해줘야 돼. 어, 맞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남친이랑 할 때 서로 막 확인하면서 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하고, 이거 아, 맞아, 안 믿겠어. 다시 이러면. 했는데, 맞더라고요. 아, 원장님 스토리 보는데 뭔가 MVP 같았어요. 그 저장해두신 스토리들. 어디에다 던져놔도 그러니까요.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맞아요, 다 맞아요. 좋아요. 굳이 취향이란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근데 가끔은 나도 확고한데 취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해. 집에 가기 너무 아깝다. 집 가서 촬영해야지. 그때 추천해주셨던 트위저. 아, 맞아요. 오는요. 왼쪽 눈이 길고 오른쪽 눈이 동그란 맞아. 특징이 계속 있어서 맞아요. 일자로 붙여야 될 것 같아. 저번에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속눈썹이 좀 가닥가닥 이렇게 살아있게 붙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가닥가닥 인형 같은 속눈썹 사이사이에 또 얇은 속눈썹들이 또 숱을 더해주고 있어서 속눈썹의 특징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이게 또 점점 트렌드가 다시 바뀐 것 같아요. 속눈썹이 깔끔한 그 인형 같은 속눈썹이 어찌 보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가닥가닥 사이사이에 얇은 속눈썹들로 좀 더 풍성하게. MVP가 되게 유행에 민감한 편이잖아요. 어, 민감해.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전 사실 유행에 그렇게 발 빠르진 않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아나운서 이거 한 거. 진짜 DM이랑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려. 언제 올라오냐고 도대체. 올라오긴 하냐고. 전 그래서 저희만 올리는 조건이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빠르게 올려야 하는데. 확실히 색조는 진짜 머리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아요. 맞아요. 저도 벌써 탈색하고 약간 보라핑크 기운이랑 베이지 기운 나는 거 팔레트 섞어서 쓰고 있어. 어, 그건 그 탈색하고 머리 그 보라색으로 염색하신 다음에 올린 셀카 있잖아요. 어, 그거 너무 인상적이죠. 그래서 순간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보다 안 예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야. 아, 그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약간 일단 지금보다 머리가 더 약간 진하고 핑크빛? 지금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묘하게 빠져가지고.
원래 원장님이랑 페스티벌 메이커 얘기할 때 저 오렌지 머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계속 바뀌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선미 맞아. 메이크업을 좀 참고했으나 바뀌었다. 좀 그 느낌이야. 유원지 가면 보라 색깔 포도맛 나는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색깔이야. 이것도 이렇게까지 옴브레를 사실 처음에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염색약을 자기가 타다 보니까 잘못한 것 같대요. 근데 또 그냥 빠지니까 뭐 나름 괜찮아가지고. 되게 솔직하시다. 원장님도 ENTJ였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라서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본인도 해주시고 표정이 계속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달래줬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원장님을. 디제이분들이 솔직하게요. 그 엄청 계획적이고 0에서 100까지 계획 다 하고. MFP는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하더라? 아, 지금이 더 예뻐. 아니, 의도하던 거랑 다른데 예쁘다. 보다 지금이 더 예쁘다고. 특히 이렇게 나왔지? 저희 지금 막내가 ENTJ인데 T 하나 살라고 해도 T에 관한 거를 유튜브 인터넷에 며칠을 다 뒤져서 사고. 신기해요. 저도 이거 막 보고서 좋겠다 하고 방금 바로 시켰잖아요. 아, 다 꼼꼼하게 따져서 네, 더 찾아보고 직접 막 가서 보고 막 이런. 살짝 고양이 눈매예요. 맞아요. 저번에 순한 고양이가 항상 아이브로우를 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한 후에는 기준이 달라져서 아이브로우를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하는 편이에요. 언제 새끼 좀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 너무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저는 뭐 입술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엄청 오버립하는 게 입술이 얇진 않은데 이 규격이 작은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발라나 까져있거든요. 오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윗입술도 도톰하고 아랫입술도 도톰한데 그게 그냥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집착하는 최대한 위에로라도 가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목구비 분석을 잘하세요 원장님. 그거를 분석이라고 하면 좋은데 얼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진짜요? 근데 그게 직업인데. 네 맞아요. 아 근데 약간 집착적으로 사람 얼굴을 저도 엄청 많이 그렸었잖아요. 이런 거 분석해서 얘기하면은 가끔 본의 아니게 얼평을 마성을 줄 때가 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이렇게 라인을 왕창 넓힌 다음에 경계를 살짝 풀어주면 그 색깔 진짜 예쁘네. 어렸을 때 그림일기 그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를 그렸는데 그림일기가 밀린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지 않고 열흘치를 막 몽창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그 그림일기 진짜 밀리면 날씨를 모르겠어.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 뭐라 해요 이거를? 페이스 파츠? 네일 파츠인데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 그럼 저 이거 마스크 써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버스에서 사실 보여요. 그냥 잘 보이면서 가시면 돼요. 엔티분 그러면 신경 쓰자 엔티. 먼저 이걸 찍어놓고 사실 메이크업을 이렇게 원장님처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이것만 사실 붙여도 맞아요 확 달라지니까. 원장님은 못 가시겠죠 바빠서? 베스트. 저도 그런데 즐기지는 못해가지고 저. 아 그래요? 네. 왜요? 이 중에 아이예요. 음주광호도 잘 못 즐기고. 아 진짜요? 네. 가면 또 재밌게 되는데 찾아서 가지는 않고. 와 이거 하나만 해도 느낌이 누가 봐도 페스티벌 가는 줄 알 것 같아요. 마스크 써도 진짜 원장님 정성이 잘 떼고 붙이고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쉐딩 이거 색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 사야겠다. 메이크업이요? 네. 이 쉐딩 컬러에 그렇게 톤앤핸더를 나눠서 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잘 조색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메이크업 다 드셨어요? 이제 헤어를 뮤직비디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붙인 분이 안 불편해요? 네, 저는 엄청 많이 붙였어가지고 좀 둔한 편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옷을 입고 핑크빔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보이세요? 이거? 너무 좋아 보이고 원장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사진이 잘 나오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